좋은 아침이에요. 4월 22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기.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아멘. 위에 본문 말씀에서 그들이 주님을 섬긴 후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눈여겨보세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 다시 말해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거예요. 성령님과 더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비밀은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만 이야기하지요.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에게는 비밀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이 성령님과 친해진다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란 말을 좀 더 알아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얻어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알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해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손을 높이 들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세요.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아버지께 제 입술의 제물을 드려요. 저를 위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저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감사해요. 저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가는 건 사랑과 감사의 대화를 통해서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것을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이것을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부모님과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쓸 때가 있죠? 또 사랑한다고 말하고 꼭 안아주기도 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기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말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요. 성령님과 더 친밀한 사이가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막힘없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아버지께 제 입술의 제물을 드려요. 저를 위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저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감사해요. 저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감사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